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준입니다. 하하. 하핀. 오늘은 엔하이픈 후배님들의 블록버스터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노행인부터 메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행인 할 거람 제대로 해 차지해 자리 메인. 너 행인 할 거람 제대로 해 차지해 자리 메인.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 행인 할 거람 제대로 해 차지해 자리 메인. 처음이니까 그렇고 뭔가 이런 피처링 같은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또 좋은 기회로 하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있고 좀 되게 그런 재미있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꿈꿔왔잖아 저 위 하늘을 멋지게 나는 히어로. 꿈꿔왔잖아 저 위 하늘을 멋지게 나는 히어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 히어로까지만 이제 이렇게 또 많은 파트에 뭔가 랩 가사를 써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라는 주제를 갖고 저는 제가 평소에 영화 광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과정은 좀 뭔가 되게 영감은 막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쓰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재미있고 뭔가 내가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뭐 사실 장르, 영화 장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뭔가 영화들이나 뭔가 CG 효과들이나 뭔가 진짜 영화 속에서는 다 되잖아요. 실제로 그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이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네. 소리 좀 높여주시고. 히어로 영화도 좋아해서 뭐 히어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이 뛰어 범범 다음에 죽어도 I'll be back thumbs up 또 사실 터미네이터 I'll be back 할 때 thumbs up 하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썼고 Let me go faster, faster, 밟았던 엑셀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분노의 질주 보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좋은데요? 가사 형이 쓴 거예요? 다 썼어. 잘한다. Yeah. 잘할 수 있어.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서 오히려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녹음할 때는 뭐 사실 프로듀서 분들이 항상 너무 잘 잡아주셨고 아 이번 곡인데 녹음도 녹음이지만 사실 저희들은 무대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엔하이픈 친구들과 이 곡으로 무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사 좋다고. 아, 진짜. 동생이다. 데모. 아, 진짜. 와. 이렇게 하세요. 네. 들이 이렇게 에그타임 트림처를 위해 사와줬습니다. 멤버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문하니까 저만 다 먹도록 할게요. 이번에 엔하이픈 첫 정규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블록버스터 모아분들, 엔진분들 네. 첫 뭔가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콜라보니까 다들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Are you ready?